너 지금 여기까지 와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여기 지금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나 마법사야. 아, 저 잠깐만 기다려 봐요 좀. 아, 됐다. 뭔데? 어? 이게 뭔데? 아니, 제가 학교랑 뭐 집에서 심부름하고 받은 돈 정리 좀 해보고 있었어요. 진짜 부자 되겠다. 응? 당연하죠. 이렇게 해야 부자 되죠. 그러니까 아저씨, 저 지난번에 저 좀 보여주세요. 지금 고작 이런 일로 이 고급 마법사. 아저씨, 아저씨가 이런 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있긴 있어요. 아니, 됐고 빨리 보여주세요. 빨리, 빨리 와, 빨리 와. 여쭈어. 무서워. 보면서 응?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한번 얘기해보자. 근데요, 네. 전 아저씨 만난 거 말고는 잘못한 거 없는 거 같은데. 야, 너 그게 제일 잘한 일이거든? 어? 잠깐만, 조용히 해봐요, 조용히 해봐요. 아니, 우리 현민 오빠 나오잖아. 어떡해. 자자, 에, 의뢰 하세요, 의뢰. 아, 나부터, 나부터. 질서. 저렇게 개고생하면서 돈이 버는데 아니 왜 저는 용돈이 부족한 거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는데 용돈이 나만 할 리가 있나? 원래 영업을 하면 건물주한테 임대료 주는 거거든? 임대료 2,000원 내놔. 아니 딸한테 임대료 받는 엄마가 어딨어? 사유구 어머님이 경제관념이 확실하시네. 임대료 뭐 월세 걱정하는 토딩이 더 있을까? 나스요! 나스요!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는 통장이라니. 마법이 아니라 실제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살구 너. 아니 똑똑한 척은 다 하더니 마통을 몰라? 그 마법 통장의 줄임말이잖아요. 야 좋아. 그럼 내가 마통을 설명해 줄 분을 소환해 볼게. 에? 또 누굴 소환한다는 거예요? 혹시 사람도 하늘에서 막 뚝 떨어져요? 야, 저기 사람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죽어. 살구는 좀 배워야 될 게 있으니까 마통에 관해서 아주 설명을 잘해 주실 분을 내가 소환해 볼게. 자, 이 말이 좋죠. 매직 파워! 보면 몰라? IBK 기업은행이잖아. 아, 나 납치당한 거 아니에요? 살구 씨, 제발 좀 조용히 좀 해주시고요. 내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문제 마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저는 살구양이 경제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 나온 경제 마법사입니다. 우와. 지금 한국의 기업은행에서 장현주 대리님 잠복 중이셔. 잠복? 살구양, 마통이 뭐라고요? 마법통장. 현실에 마법통장은 존재하지 않지만 살구양이 쓰는 마법통장과 비슷한 게 있어요. 바로 마이너스 통장. 어른들은 줄여서 마통이라고 해요. 아니. 실제로도 그런 마법이 있다고요? 아니 근데 그걸 여태까지 어른들만 썼다고? 아 치사해! 마통이란 말 그대로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특이한 점은 내 통장에 돈이 없어도 돈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통장이 텅텅 비어 있어도 마법 통장처럼 은행에서 필요한 돈을 통장에 빌려주거든요. 물론 은행에게 빚을 진 것이니 쓰고 나면 꼭 이자와 함께 빌린 돈을 갚아야 하기도 하고요. 나도 개미한테 빚었는데. 초딩이 무슨 빚이야. 망했네, 망했어 아주. 아저씨는 좀 빠져요. 빚이 있다고 다 망하는 건 아니에요. 빚도 나의 자산이기 때문에 현명하게 빌려 쓰고 또 성실하게 갚으면 오히려 개인의 경제활동에 유익하게 작용하기도 하죠. 그럼 저도 질문이 있어요. 그 옛말에 그 빚지고는 못 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빚은 나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무턱대고 쓰기만 하면 위험하겠지만 앞서 말했듯이
필요한 만큼만 빌려 쓰고 또 잘 갚으면 내 자산으로서 훌륭한 역할을 한답니다. 이렇게 빚은 잠재적으로 진짜 내 자산이 될 수 있어서 빚도 자산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지만 이렇게 자산이 될 수도 있다고 무턱대고 빚을 늘려가는 건 당연히 좋지 않겠죠? 꼭 자신의 능력 내에서 현명하게 빌리고 갚아나가야 건강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진짜 내가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마법이 될 수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구나. 돈이라는 게 참 알수록 어렵네요. 그럼 부자가 되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응? 오늘부터 우리 마법사님하고 우리 살구가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공부하자고, 알겠지? 저 그럼 부자를 포기할게요. 강빈 오빠 덕질을 포기할 텐가. 좋았어. 우리 다음 수업을 기약하며 다 같이 안녕. 매주 파워. 조용히 좀 하라고요, 조용히 좀. 안녕. 안녕.